네, 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저희가 블로그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정훈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할 건데요. 무엇을 시작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블로그를 시작할 때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입니다. 요것을 한번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주제죠.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할 때 이 주제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 부동산이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블로그를 하게 되는 건데 바로 그런 것도 이제 주제예요. 근데 내가 부동산이라는 것을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제 대중적인 것들, 이게 어떤 그 정말로 입문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블로그에 진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떠한 그 자산가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이제 광고성으로 이게 블로그 매물 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들 중심으로 홍보하는 것들을 하나 컨텐츠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 선정들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크게는 뭐냐면은 이제 좀 고민을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대중적인 부분들이냐 이제 전문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냐, 바로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대중적인 것들로 점점점 가는 것들은 맞습니다. 왜냐면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에 조회수도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인 거죠. 근데 사실 더 어려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그를 할 때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오히려 대중적인 것들이 더 어려워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신이 이제까지 어떤 경험들을 쌓잖아요. 그 다음에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회사에서 배운 것들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한테는 익숙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IT 보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익숙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운 것을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쉬워요. 그런데 내가 만약 윈도우즈 10 활용법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영상 촬영한테 뭐나 이제 간단하게 편집하는 것들을 가르치려면 오히려 더 모른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대중적인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IT 보안이라는 영역들을 한다고 해서 뭐 윈도우즈 활용들을 굉장히 더 잘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렵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지식을 A라는 지식들을 알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A라는 지식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많은 대중적인 어떤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기반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중적이라는 것을 이제 넘어가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블로그를 할 때는 제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전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우선 정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것들을 전문적인 것을 너무나 처음부터 쉽게 풀이하려고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창조적인 생각을 계속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미 어느 정도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다른 기본적인 서적을 보면서 계속 이제 공부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소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는 알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들을 풀면서 그걸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회수가 많다 보면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대중적으로 조금씩 나가는 것이 좋아요. 네,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접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부동산이다 아니면 그런 것들을 공부한다고 그런 것을 이제 블로그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이제 부동산 자기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것들 매물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매수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더 좋은지 아니면은 매도를 할 때도 좋은 가격으로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전문적인 것들을 다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뭐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런 경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것들을 정리를 하다가 이거를 이제 정말 어렵다 누군가가 이제 좀 어려운데요 뭐 이런 것들은 어떨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하다 보면요 그러면 그 질문들을 정리를 해서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오히려 더는 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로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큰 주제, 저 같은 경우는 뭐 IT 활용, 지금 현재 블로그를 시작하는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IT 활용이라는 큰 주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뿌리들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아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파트 매수하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 아니면 원룸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데, 좀 대중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IT 활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IT 활용도 굉장히 많아요. 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IT 활용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분야로 확 전환을 할 때는 블로그를 두 개를 만드는 것이 좋아요.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라는 것은 주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주제 선정에서 너무나 크게 벗어나는 주제들을 한 블로그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은 기존 방문자들도 다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 이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 IT라는 것을 큰 주제로 잡았다. 그러면 이 안에는 IT 활용이라는 것들도 있을 거고, IT 보안이라는 것이 있을 거고, IT 설계라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IT라는 전체적인 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IT 활용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거기 안에다가 갑자기 먹방이라는 것을 했어요. 뭔가 먹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뭔가 이제 뭐 그 뭐 제품 같은 거 소개하는데 IT가 아니고 전혀 깽뚱맞게 이제 뭐 청소기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리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맛집을 리뷰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전혀 이제 블로그가 성격이 이상해지는 거죠. 주제가 완전히 다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뭔가 전문적인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다가 갑자기 대중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대중적인 것들을 주제로 완전히 다 바꿔버린다. 내가 맛집이라는 것이 뭔가 검색어에 굉장히 잘 돼요. 강남 맛집이라는 것이 잘 된다고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근데 나는 IT에 뭔가 전문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는 이제 블로그를 완전히 나눠서, 정말 자기가 그런 맛집을 하고 싶으면 완전히 나눠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여러 가지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아이디 여러 가지 생성을 해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거, 아이디를 분리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정할 때는 항상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예, 지속적인 것들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정말로 꾸준히 합니다. 이게 무슨 뭐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성과 한 게 뭐 처음에는 10명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100명, 200명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들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 100명, 200명이 뭐 1000명 이상, 이게 1000명이라는 것도 그냥 한순간에 딱 1000명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꾸준히 하루에 평균적으로 1000명 정도 올라가는 것들은 더 어려워요.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컨텐츠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하고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잘 아는 것, 그렇잖아요. 자신이 잘 아는 것은 뭐냐면은 회사 생활 하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자기가 잘 아는 것이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회사의 그 직업들을 선택을 했을 때는 즐겁게 했기 때문에 직업으로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뭔가 새로운 분야를 공부해서 블로그에 대해 기재를 해야 한다? 이건 상당히 시간들이 걸리고, 중간에 이제 뭐 보통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말로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라고 이게 저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공부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끊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야 조회수도 높아지고 이제 이웃들도 많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즐겁게 하면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로그 작성하는 것들은 뭐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가볍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뭔가가 이렇게 길게 뭔가 책처럼 잘 정리해서 또한 고퀄리티의 블로그 컨텐츠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정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걸로, 전문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디자인을 많이 고려를 합니다. 사실 이제 블로그에서 우리가 컨텐츠라는 것, 디자인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보기 좋아야 하잖아요.
A라는 컨텐츠는 그냥 글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B라는 컨텐츠는 그림이 있어요. C라는 컨텐츠는 그 그림을 굉장히 잘 편집해서 뭔가 디자인 요소까지 있으면은 당연히 C라는 컨텐츠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려워요. 사실 저도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제가 IT 쪽에 뭐 15년, 20년 이렇게 15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했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은 전혀 저거 다른 영역이죠. 사실 제가 할 영역들은 아니죠. 제가 그걸로 계속 이렇게 뭐 돈을 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제 여기다가 중심을 두게 되면은 글이 쓸 그런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런 시간은 게 뭔가 두려운 것이죠. 제가 이게 완벽하게 뭔가 글들을 완성하고 디자인까지 입혀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한두 번 정도는 오케이예요.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이것이 지속하려면 압박이 오는 것이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이제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뭐 홍보 목적으로 쓰던 어떤 것을 쓰던 사람들이 글을 읽었을 때도 부담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뭔가 글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뭔가 굉장히 완벽하게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글들은 사실 솔직히 읽는 사람들에서도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블로그를 이쁘게 꾸미는 거, 어떤 블로그에 뭐 이렇게 위에 그런 뭐 이렇게 테마 같은 거랑 입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내가 정말로 다른 블로그처럼 좀 만들고 싶어 가지고 막 꾸미는데 그런 시간들을 드리기보다는 우선 컨텐츠거든요. 써야 합니다. 써야 돼요. 중요한 것은 글이죠. 사실 글이에요. 그래서 글이라는 것을 꾸준히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A4 용지 반절 정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10줄 정도? 10줄 정도 그렇게 쓰시면서 계속 이제 장수를, 양을 좀 넓혀가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글들을 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A4 용지 반절 정도, 그 다음에 뭐 하루에 A4 용지 한 장, 그 다음에 많이 쓰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책을 자주 쓰기 때문에 그럴 때는 A4 용지 뭐 3장, 4장, 그 다음에 저는 또 IT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실습 그 화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A4 용지 막 20장, 30장 그렇게 막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가려고 한다면은 글들을 많이 써봐야 합니다. 많이 써봐야만이 자신만의 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들이 써지기 시작하고 굉장히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은 이 디자인은 나중이에요. 사실은. 또 반응이 좋으면은 같이 협업하는 분들도 생기고 어느 정도는 맡겨도 될 정도의 그런 이제 수익들이 이제 생기면은 그렇게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고 무료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도 그런 플랫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를 또 한쪽으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글을 써야 한다.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들일 때까지 블로그를 지속해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큰 주제로 블로그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할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이제 블로그에서 글을 작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